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전하는 토픽 톡톡입니다. 오늘은 중국에서 일어난 황당한 사건에 대해서 다뤄볼까 하는데요. 이 사건은 중국의 한 지역인 장수성 누둥현이라는 곳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어떤 한 남성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운전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길에서 음주 단속을 하고 있어 음주 측정기를 불었더니 알코올 농도가 높게 나왔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상한 점은 남성은 분명히 술을 마신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알코올 농도가 높게 나온 것에 대해 경찰에게 항의하면서 나는 단순히 두리안을 많이 먹었을 뿐이다 라며 경찰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 남성의 말이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알기 위해서 혈액검사를 했더니 정말 알코올 성분이 발견되지 않아 다행히도 혐의를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경찰은 음주 측정기가 고장난 것은 아닌지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 직접 두리안을 먹고 음주 측정기를 불었더니 알코올 농도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런 황당한 사건이 사람들에게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운전하기 전에 두리안을 먹지 말아야겠다라며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담으로 술을 먹지 않아도 알코올 농도가 높게 측정되는 음식이나 제품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평소에 자주 마시는 피로회복제나 소화제 같은 경우 제품 안에 소량의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어 이런 제품들을 섭취하고 음주 측정기를 불면 알코올 농도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빵을 발효시키기 위해 가끔씩 알코올들을 첨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음식을 먹게 되면 알코올 농도가 높게 나올 수 있다고 하며 실례로 지난 1월에는 호주에서 어떤 한 남성이 알코올이 첨가된 빵을 먹고 나서 음주 측정기를 불었더니 알코올 농도가 높게 나왔던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운전을 하신다면 음식들의 성분을 잘 확인하고 운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전하는 토픽 톡톡이었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